14일차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케팔레, 케팔레스. 보면은 머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호입, 요 부분 더 자세히 살펴보죠. 호이 파라포리오메노이 에 블라스펜 문 아우톤 키눈테스 타스 케팔라스 아우톤. 보면은 일단 여기 호이 파라 포리오메노이, 그러니까 파라포리오메노이, 요 얘기는 파라포리오메노이니까 요게 지나가다 이런 얘기죠. 파라, 여기 앞이 지나간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전치사가 되겠죠. 지나가는 자들이 블라스펜문, 블라스펜메오가 되니까 여기에 블라스펜메오가 됐을 때 뒤에 미완료 과거를 나타내는 온 어미가 붙으면 엡실론 더하기 오미크론이 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그 모독하고 있었다. 모욕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면 신성모독이 되고 그냥 다른 존재,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본문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모욕하다가 되고 아우톤,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핵심 문장은 이거예요. 뭐 그 지나가는 자들이 그분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모독했다 얘기죠. 그리고 키눈테스타스케팔라스 아우톤, 그들의 머리들을 흔들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키노, 여기에서 이제 활동사진 영화라는 게 나온 거고요. 키눈테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흔들면서 그분을 모욕하고 있었다.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몬, 시모노스,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시몬, 시모나, 카투데이스, 내가 자느냐, 이런 얘기고요. 아포크테이노는 죽이다죠. 여기 카파가 있으니까 요거를 킬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포트네스코는 죽다. 그래서 카이 엑사우톤, 그들 가운데 아포크테누신, 카이 디옥수신, 그들 중에서 죽이고 또 이렇게 박해할 것이다. 그들 중에 죽일 것이며 박해할 것이다. 카이로.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의미 자체는 기뻐하다인데 이 예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게 어떤 인사로서 똑같이 카이레테, 카이레테 이렇게 하더라도 평안하냐, 안녕하냐,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레테 카이 아갈리아스테, 그러면은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게 2인칭 복수 명령법 어미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피노, 마시다 라는 뜻인데요. 아, 여기 아브람 구문문, 그 문장 먼저 보죠. 파테라 에코멘 톤 아브라함. 여기에서 헬러에는 이런 식의 구문이 많이 있는데 핵심이 되는 동사는 에코멘이에요. 우리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냐?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A, B 똑같이 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A를 B로, 우리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그냥 명사고 여기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 A, B를 바꾸는 게 좋을 텐데 B를 A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또는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역시 뉘로 끝난 유음 동사죠. 여기에 보면 여기 피노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미래로 갔을 때 요게 미래에서는 디포넌트로 바뀌면서 POMI, 뉘가 사라지죠. POMI. 그리고 부정과거 같은 경우도 아오리스트도 에피온, 그리고 페포카, 그리고 에포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변화할 때 뉘가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중간에 요렇게 그 모음도 피로 남아있지 않고 포와 같이 바뀐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피노, 피오마이, 에피온, 페포카, 그리고
이 수동태, 완료 수동태로는 안 나오고 F10 요렇게 바뀝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그 여섯 가지 주요 형태는 나올 때마다 요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본문을 많이 보시면은 요 변화형이 나왔을 때 그게 여기 지금 피노에서 나온 거구나. 요거를 추적해서 알 수가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이것도 삼변화 명사죠. 포스인데 우리가 이거는 사진은 빛을 찍는 예술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포토가 바로 요 어간에서 나온 겁니다. 포스, 포토스. 요거는 중성이고요. 에고 에이미 토 포스 투 코스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에고 에이미 중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위에 문장 암 살펴봤었는데 토 포테리온 잔입니다. 그리고 호 에고 피노 내가 마시는 잔을 피에스테 아까 피오마이였죠? 미래가 그래서 피에스테가 되고서 요게 미래가 돼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리라. 요게 이제 미래가 됩니다. 지금 문장을 뽑을 때 같은 단어가 두번 나오거나 시제가 바뀌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익히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히에론 성전이란 뜻이고요. 히에론 히에루 중성입니다. 페트로스 데카이 요한네스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아네 바이논 에이스토 히에론 아나 더하기 바이노 여기 나와서 올라가다 그거겠죠. 성전으로 올라갔다. 아이오니오스 영원 안의 뜻이고요. 디다스칼레 선생이여 티 포이에사스 조엔 아이오니온 클레로노메소 클레로노메소 상속받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행하고서야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르 피로스 불꽃이란 뜻이고요. 역시 삼변하고 중성입니다. 판운 덴드론 덴드론 나무고요. 나무마다 어떤 나무냐? 메포이운 카르폰 칼론. 좋은 열매를 또는 뭐 열매를 좋게 이렇게도 되고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에콥테타이 카이 에이스피르 발레타이. 찍혀서 에이스피르 불 속으로 팔레타이 아니 발레타이 그 던져진다. 던져질 것이다. 던져진다. 여기서는 현재로 나타났으니까 그걸 살렸고요. 아이테오. 구하다, 요청하다, 묻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테이테. 여기 아이테오하고 엡실론이 끝났는데 여기에 에테가 더해지게 되니까 요게 에이테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단축 동사는 사전에만 나오는 형태이지 본문을 보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축이 이루어진 후의 형태가 나오죠. 이 경우도 그래서 이 단축이 이루어진 형태 그 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이 테이테 구하라 카이 그러면 노테세타의 휘민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변화형들 한번 또 살펴보죠. 여기 아이테오 있고요. 아이테오, 아이테소.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온 것들을 보면 앞이 길어지니까 이오타가 밑으로 가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테오, 아이테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다 앞에 두 개만 빼놓고는 에테사, 에테카, 에테마이, 에테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부정과거 아우리스트에서 또 그리고 완료 능동태에서 완료 수동태에서 과거 수동태에서 다 앞이 길어지고 제이시상이니까 앞이 길어진 건데 아이가 에처럼 길어졌다는 거 여기에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레오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은 단축 동사고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엔판티 아바레 에마우톤 모든 일에 아바레 에마우톤 휘민 에테레사 너희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아가 붙어가지고 짐이 되지 않도록이에요.
바르 요게 무겁다 아니면은 어떤 짐을 나타내는 그건데 그래서 아가 붙어서 짐이 되지 않는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에테레사 그래서 길게 요 엡실론이 길어졌고 그래서 내가 지켰다 짐이 되지 않도록 지켰고 테레소 요렇게 된게또 시제가 달라진 거죠. 지킬 것이다. 과거에도 지켰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엡실론은 똑같이 여기 에타로 길어졌습니다.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섯 가지 주요 형태는 보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요 단축 동사가 어떻게 되는지 똑같아요. 이렇게 그 길어 요거는 이제 앞에 뒤에 제2시상에서 이렇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하기가 되어 있는 에타로 바뀐 거. 요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가 시상에 따라서 길어진다는 거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번 보죠. 그렇게 오래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여기 테레오가 있는데 미래에서 테레소, 에테레사, 테테레카 요게 빠졌고요. 테테레마이, 에테테레텐, 에테레텐 요렇게 되죠. 여기에서 엡실론이 에타로 길어지는 것들 그 시상을 나타내는 자음 앞에서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인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고, 요거는 인도하다인데 앞에 여기에서 합성 동사가 되어서 전치사가 붙게 되면 간다는 의미가 더 강해질 때가 많습니다. 리산테스 아가게텐 모이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요게 아고가 부정과거가 됐는데 아오리스트가 됐는데. 명령법이 되기 때문에 앞이 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아가게테 이렇게 됐죠. 악어도 약간 그 불규칙입니다. 역시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면 악어 그리고 감마에 시그마 들어가니까 악소 그리고 악어보다 어쩌면 더 많이 나오는 게 에가곤. 간혹 이런 엑사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에가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부정과거에서 앞이 여기 그러니까 접두모음이 길어지게 되는 것은 직설법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앞에서 아가게테가 됐었죠. 다음에 에카, 엠마이, 액텐 요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저절로 익혀지긴 하지만 액텐 요거 그리고 에가곤 요게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스, 트리아 요게 앞엔 없는 거고요.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에서, 트리아는 중성에서. 근데 트리아는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가 될 수가 없죠. 복수 변화만 있는 거죠. 시 엔트리신 헤메라이스. 당신이 엔트리신 헤메라이스. 3일 안에 에게레이스 아우톤. 그것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에모스 에메 에몬. 요거는 보실 수 있듯이 2일리 변화가 되겠고요. 소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 이런 뜻이고 해 크리시스 해 에멘 내 심판은 디카이아 에스틴 의롭다 이런 얘기고 이스라엘 요건 그대로 이스라엘이고요. 포류 에이스겐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우가 이렇게 되면 이거 명령법이고요. 레마 레마토스 마 이렇게 된 거는 마 마토스 되고 항상 중성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그냥 뭐 한국 교회에서는 로고스 레마를 분리하고 로고스는 뭐 어떻고 레마는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건 거의 근거가 없고 어찌 됐든 요거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데 레마 퀴리오 주의 말씀은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요거 자체가 수고처럼 영원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메네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머물러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8번, 68번 나오는 단어들까지 살펴보셨습니다.